휴일인데 아까도 출장 갔다 왔는데 지금 6시 됐습니다. 저녁 6시 됐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경기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메인배관이 막힌 것 같아요. 약 30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으로 네,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가서 또 뭐 얼마나 또 어떻게 막혔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요일이라 다들 이제 야외로 갔다가 지금 다들 복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도로를 지금 일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게 일하는 즐거움 열심히 예, 벌어가지고 예, 고아사채 또 올리고 예,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예, 가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차 지나 가고요. 네. 그곳이 영어가 흔히 전 세계 하면 탑10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좋다고 합니다. 스카이 영화의 대명사 동경 시의 시리즈 중에서 오늘 사주라도 영화는 이상하게 오늘 작품 중에서 하지만 오늘과 스카이프 이렇게 뽑혔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동경 시의 시리즈 중 2000년대 2호 대표작들 찾아볼게요.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예요. 중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아, 보자. 정화조는 네. 이쪽에 있어요. 네. 이쪽에 있는데, 네, 네. 저쪽 바깥쪽 세대 두 집이 그래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2층 중에서도 그 호실만? 네, 두 개 호실만? 네. 아, 다른 데 괜찮고? 네. 아, 우리 정화조 가까운 쪽은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끝단이 한 네. 집에 앞에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203호가. 1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203호는? 상호는 지금 조금씩 빠지고. 빠져요? 네. 상호는 따로 빠지고. 203호는 꽉차있고. 네. 아, 그 203호가 연결을 먼저 뜯어주네. 그죠? 예, 연결 뜯을게요. 203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만약에 전체다 그러면 다 닫혀야 돼. 네. 아, 그러면 그 203호 앞단이니까 아마 앞단이에도 맞춰 203호까지 그랬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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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203호 올라갔어. 네. 전기 뜯을 거라면. 네? 아, 네. 아, 오늘도 한 몇 개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오늘 이제 끝났나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딱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 될지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준비 할 수 있어? 네? 이런 게 많으시죠? 이게 일이 갑자기 뭐 이게 뭐랄까 정해진 일이 아니잖아요. 누수는 이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건데 하수는 이거 뭐 갑자기 막히니까 시장 같은 데는 난리 나죠. 뭔가 가져야겠다. 이 병이 뜯을 거야. 짜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안 하죠. 다 쉬시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짜자. 뭐 잘하면 바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예. 아마, 혹시 여성분인가요?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뭘 버렸는데.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꽉 찼네. 네. 막 찼어.
이거 물 나오 혹시 형님 땅 다 내려가죠? 여기는 이쪽이 앞사람이 괜찮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내려가 주시겠어요? 물, 예, 물 한번 다 예.
거라도 이런 거야. 아이고. 아우, 고개 너무 많아. 죄송한가요? 다 들었어, 이제. 이제 포인트 뚫린 거예요. 유배로, 요, 아까 옆에 혹시 문제라고 보세요, 그래. 유배 혹시. 현장사고요? 네, 아니, 아니, 이, 여기 2층, 아까 여기 200 타운가 뭔가, 거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버리니까 우리가 피해보는 거요. 네, 진을 주세요, 형님. 잠깐만, 잠깐만요. 이따. 한 번 더 넣어야 돼. 여기있어요? 예? 여기다가. 네, 잠깐만요. 아이고, 설문 애들 저기. 문 뜨시면, 문화가 되질 않는데, 뭐라, 문문을 맞춰야 되는데. 다 뚫린 거예요, 이제. 이제 뚫었어요? 네, 다 뚫린 거예요. 꽃대 들고 있구먼. 잠깐만요. 네. 아이고, 참. 다 뚫렸어요. 물 잘 내려가죠. 네, 여기 옆에. 네, 네. 내려가죠. 네, 다 뚫렸어요. 이제 나가요. 저희가 물을 채워놓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포인트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힌 구간. 이것이 분해가 되지 않는 건 지금 넣는 거 자체가 약된 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배관이 밑에 내려가서 뚫린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 라인이 아니라 내려가가지고. 물이 갖다 여기 갖다 놓고 쓰는데 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네, 안 나오실지? 네, 다 나와. 한 번, 네. 한 번만 더 드릴,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만. 됐고. 아이고 물 나오고 나면
아우. 자녀분들이 온다고 해결들이 얘기해? 안돼 이게 배달받아서 해보라고 불러드렸어요. 아이고. 아 잘 내려가네. 됐습니다. 끝. 아이고 고마워요. 예. 내일 앉을 때 좀 조심해서 앉으시고 뭐 사장님이야 뭐 서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들 같은 이게 네네네네 네. 네네. 네. 네. 뭐 하나. 아 잠깐. 네. 네. 아이고. 네. 편히 쉬세요. 네. 아이고 싫은 날에 쉬시는 분도 고마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는 거 보셔야 돼. 네. 예. 고마워요. 네. 네, 다 됐고요. 저기 명함 드릴 테니까. 여기 밑으로 이거 주시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담배 태우시려고 나오셨군요.